아니 야. 언제까지 형이 만들어줘야 돼? 아, 이 정도면 알아줘야지. 제가 의외로 잘 못해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도 일단은 우리 고영 씨가 윤정민 씨한테 침 발랐네요. 네. 콩찜. 대한민국 누나들이여, 지금부터 집중하라. 아이들이 완전 달라졌다. 누나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심리 퀴즈. 누나는 짱! 네, 여러분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막방 씨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막내 반란 시대. 네. 오늘의 반란 가지는 바로 우리 20, 30대 누나들의 사랑을 얻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누나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바로 누나는 짠! 아,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야심차게 누나는 네. 짱이라는 코너를 만들어봤는데 네. 네. 바로 누나를 저희가 짱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요, 누나를, 근데 네. 우리 동생들이 일어나서 춤추는 거 참 마음에 들고 보기 좋았는데 뒤에 성대현 오빠는 왜 일어나서 춤추셨어요? 성대현 씨! 괜히 진짜 찝찝했어요. 누나가 어떡하나요? 찝찝했어요. 아, 댄스 가수 버릇 때문에 네. 자꾸 춤추시는 거죠? 네. 일어날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막방실 이런 독한 멘트 없었는데. 착해지고 있어, 방송. 고현 오빠 좀 도와드려요. 저 고현우 아닙니다. 아, 불쾌하네요. 저희가 문제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누나들의 마음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누나에 관련된 문제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막방실 멤버들이 누나들의 마음이 예스인지 노인지 네. 맞추시는 건데요. 아. 좋은 성적을 거두는 분은요 다음 주에 리더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더, 리더. 자, 네. 누나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 누나는 짱! 문제 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미니홈피에 남자친구와 찍었던 사진을 그냥 남겨둡니까? 혹은 전부 지웁니까? 이런 문제인데 아직 들지 마시고요. 우리 막방 씨 멤버 여러분들이 누나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네. 자, 일단 우리 잉여들의 힌트 한번 들어보죠. 네. 대부분 여자들의 생리가 거의 비슷해요. 생리가 비슷해서 킹카였던 사람이면 네. 대부분 안 지워요. 와, 남겨도 와, 그렇죠. 그렇죠. 남들이 섣불리 대시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남겨놓고 왜? 내가 만났던 사람이야 내가 찼어 이러면 되니까 우와. 그리고 그런 킹카 외에 그냥 일반인 자기가 생각할 때는 평범하다 바로 지우죠. 지우고 헤어지죠. 이미 마음을 다 새겼기 때문에 알지 못하겠지만. 아니 도대체 여자들을 어떤 동물로 생각하시길래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킹카를 안 만나보신 게 확실해요. 진짜요? 네. 우리 누나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제 생각은 노가 아닐까. 어? 전부 지운다. 네, 전부 지운다. 네. 자, 그럼 동호군은요? 저도 예스가 많을 것 같아요. 예스가 많을 것이다. 네, 일단 둘이 누나가 예스를 드실 네. 거고요. 남겨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분에서 봤을 때 한 분이라도 예스를 들면 예스가 많은 거니까 이제 확률적으로 예스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다른 승현군. 예스 둘, 노 하나. 예스. 어? 정확하게 표현하신 거 예스 둘 누하나? 일단 과반수는 예스. 저는 예스예요. 누나들의 본심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나들. 잠깐만요. 네. 이게 헤어지고 나서 15일이요. 아, 헤어지고 나서 15일 해드릴게요. 네. 과연 누나들의 의견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스! 우와! 예스! 우와! 나만 노네. 승현군이 정확하게 맞췄어요. 정확하게. 와. 일단 주리 누나는 의외로. 저건 당연한 거, 저건 당연히 예스. 아, 주리 누나는. 저거 아니에요.
네. 진짜 저분은 당연히 예스고 네. 예스 확정된 거고. 너무 막다. 왜 당연히 예스라고 생각하는 거야? 왠지 이렇게 이렇게 미용필을 보면서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애들이랑 사귀었었다 하고. 그러니까 진짜 예리하다. 주리 누나 같은 경우는 흔히 겉으로는 쿨한 척하고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정이 많고 열릴 것 같고요. 나름 너무 잘 안다. 정민 누나는 정민 누나는 의외로 되게 쿨할 것 같아요. 아, 의외로 되게 그냥 한 번 지운 남자 한 번 지운 남자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승현 씨 분석이 꽤 유리한 것 같아요. 논리적이고 자 그럼 우리 마크 씨 멤버들은 어떤가요? 괜히 옆에 사귀었던 그 옛 애인의 사진을 헤어지고 나면 지웁니까? 저는 지워요. 지웠어요. 왜 지워요? 제가 그 처음 여자를 만났을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는 굉장히 아픈 상처가 됐어서 저는 지웠어요. 다시 생각하기 싫었어요. 첫사랑을. 네. 제가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네. 근데 그 여자친구를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미용필을 가봤는데 사진이 있는 거예요. 쇼리제이 사진이? 네, 아직도 저랑 같이 지냈던, 그 함께 했던 사진이. 일촌 건데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얘가 날 아직 못 잊었나? 아직도 날 못 잊었나 하는 마음에 저는 다시 대시를 했는데 결국 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수리지 씨에 대한 존재가 없어서 그냥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던 거야. 헤어졌는데 지워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안 한다. 좋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오늘 여기서 되게 상처 많이 받고 가요.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그 남자친구가 옛날 사진을 안 지우고 있으면 어떤 것 같아요? 예리한 질문인데요? 네. 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홈피에 솔직히 여자들은 좀 우울하거나 하면 한 번씩 또 들어가 보거든요. 갔는데 이 친구 홈피에 제 사진이 항상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 근데 그거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네. 저는 반대인데, 만약에 저랑 헤어졌는데 제 사진이 있으면 저는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남자들한테는 여자를 사귀었던 게 컬렉션이 돼요. 마치. 근데 여자한테는 흠이 되고 좀 지우고 싶은 과거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남겨두는 거 저는 되게 싫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질문인데 혹시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얘기해도 없다고? 없대요. 너무 사랑하시네. 말씀하고 계신데 옆에 싹 와가지고. 네. 아니 쇼리. 다음 질문은 전화번호. 이런 이미지 저희 어머님 속상해. 승현 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최고예요, 사진을 지우질 않고 네. 비공개하고 저 혼자 볼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다. 저도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마우스 딱. 저랑 같은 경우는 네. 저도. 저는 그럴 것 비공개. 같아요. 비공개. 고용진 비공개 한 1200명. 그분의 사진이 남겨져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 저요? 네. 있다!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영상편지. 영상편지. 됐죠? 그러면. 한번 날리죠? 그럼 축전 하나 남기시죠? 축전. 네. 잘 살고 있냐고. 축전 한번 날릴까요? 네네. 진짜? 인사. 네, 누나. 잘 지내니? 가끔씩 떠오르는데. 솔직히 지금은 뭐 별 감정 없고. 잘 지내고 있으면 그게 다행이지 뭐. 나중에 볼 때 인사하자. 이런 승현 분 어때요? 되게 남자답고 멋있어 보여요. 일단 저는 반말로 딱 시작하는데 되게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가은아. 너 참 예쁘다. 이런 거 좋아하시네. 쿨한 남자는 쿨한 남자. 동호 군은 어떨까요? 미니오피에 저는 얘 내내 사진을 지울까요? 16살인데 그런 경험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첫사랑도 없어요? 아직 누구를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사랑 말고도 짝사랑이 짝사랑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짝사랑 있을 것 짝사랑은 언제? 간호사 선 유치원 때. 유치원 때 너무 오래된 거. 그거를 사랑이라고 그러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영상 편지 한번 날릴까요? 유치원 때 그 짝사랑. 유치원 때 무슨 반이었어요? 예? 무슨 반? 기린반이요. 기린반. 기린반 그래 이게.